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호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이제 25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7월 달에 시즌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이 항상 이제 뭐 4월 첫째 주 토요일, 지방직은 6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5월 말에 그 다음에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는 좀 느긋하게 지방직 이후에 느긋하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25년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문의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는 이론. 이론은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이 있고,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고, 파이널 압축정리가 있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은 필수 강좌는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뭐 사실 교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뭐 순수 이과돌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외국에서 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외국에 좀 나가 계셨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시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공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세종이 언제 쪽 사람인지도 뭐 가물가물하고, 김유신이 누군지, 연개소문 이름 정도 들어봤죠. 그런 분들은 요 개념편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이제 노베라고 하죠. 노베. 노베이스. 사부님 표현으로 이제 맨땅, 맨바닥.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개념편 듣기 전에 이제 기름칠을 하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시대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왕과 뭐 사건들,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큰 뼈대, 줄기를 잡는 강좌가 바로 입문 강좌가 되겠습니다. 입문 강좌는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편이 있죠. 뭐 개념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한국사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차분차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설명 다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54강, 60분짜리로 54강, 대략 한 3,500분 정도 메인 교재가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서브노트로 들어도 됐지만 기본서로 듣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메인 강좌, 핵심 강좌죠. 요거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 7, 8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은 뭐냐? 개념편을 절반까지는 아니고 개념편을 3분의 2 정도로 축약을 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경 설명 같은 거는 조금 이제 가지를 좀 치고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초스피드 개념편이 되겠습니다. 요 초스피드 개념편은 올해부터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영상 편집도 하고 자막도 좀 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촬영 중입니다. 40분짜리 40강 정도, 1600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서브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파이널 압축 정리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압축 정리는 초스피드 개념편을 다시 한 3분의 2로 축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닝타임을 보면 개념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엑기스들 위주로 축약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2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략 한 700분 정도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서브노트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초시생들은 개념편을 듣고, 그 다음 이제 이순환, 복습용으로 이제 파이널 압축 정리나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완전히 이제 반복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반복하면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을 안 하시면 사실 뭐 개념편 한번 들었다고 역대기출 문제 술술술 풀리고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무조건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국사는 자, 요 우리 기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메인 기출은 800제입니다. 요 800제는 25년 시즌부터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은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 6년 사이에
국지사법. 여러분, 국지사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한국사 시험에 남아있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법원직, 요 네 개 기출만, 자, 여기다가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출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요게 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동일 주제. 예를 들어서, 이황이다, 이이다, 비변사다, 흥선대원군이다. 요런 동일 소주제 있죠? 요 동일 소주제 문제를 네 번까지만 수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800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메인 기출이에요.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런데, 1200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재시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800제가 메인이라고 해도 이제 1200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1200제는 1권은 800제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2권은 400문제는 어떤 문제냐? 국지사법 이외의 기출들. 뭐 실제로 이제 뭐 소방이나 기상이나 경찰이나 뭐 요런 데도 이제 또 옛날에 또 7급 기출 문제, 7급 국가직 지방직, 뭐 여기에 되게 좋은 기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게 바로 2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2권은 다루는 범위가 최근 6년이 아니라 최근 8년입니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특징을 나름 갖고 요렇게 기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0제가 있는데 이 400제는요, 이 800제를 딱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보면 그 400제 같은 게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들 이제 문제집 라인이 있습니다. 기출변형 600제. 요 기출변형 600제는, 요 기출을 약간 좀 뭐 거의 대부분 옛날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 뽑았습니다.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대단원, 중단원,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제 기출 문제, 기출 변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시생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재시생이나 그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 기출 변형 600제 같은 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 모의고사 하면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는 게 이제 기출 석급 모의고사. 요 14회가 아마도 한 10월 중순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동영 시즌 1, 동영 시즌 2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요거는 뭐 모의고사 라인은 요거 저희들이 이제 한 십몇 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또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또 안내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콘텐츠는 뭐냐? 기출 OX가 있습니다. 자, 요 기출 OX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건 이제 반복학습용이 되겠습니다. 절대연도 절대사료가 있습니다. 요건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킬러 콘텐츠입니다. 자투리 주제는 시험 임박하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기 쉬운 본 강의에서 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궁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북한 현대사, 역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걸 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기타 주제, 자투리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6년, 7년 동안 계속 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 콘텐츠가 엄청 많은 것 같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시생이 이제 한 십수만 명 되잖아요. 이 십수만 명이 뭐 꼭 다 전부 이제 맨땅 초시생은 아니거든요. 이 공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매년마다 이 초시생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7, 80%는 뭐겠습니까? 기존에 또 공시 공부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종다양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를 이런저런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담 절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강사가 야 이거는 꼭 해라 라고 정해주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재시생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 이 초시생들 여기서 말하면 초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부 시작한 지 어쨌든 6개월 안 된 사람들. 알겠죠? 한국사 공부, 수험 한국사 공부 시작한 지 6개월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제가 초시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초시생의 필수 커리는요, 개념편. 알겠죠? 복습, 이순환용으로 초스피드 개념편 또는 파이널 압축 정리. 뭐, 둘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출은 800제. 800제. 그냥 800제 보시면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언도 절대사령. 요거 들어보시면 압니다. 필수 콘텐츠입니다. 그 뭐 동력모의고사가 뭐 단계별로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시즌1이 일단 메인이에요. 시즌1 정도, 14회 정도만 따라가시면 나머지는 그냥 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겠죠? 요렇게 제가 딱 정해드리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가 수험생들한테 이제 한국사가 좀 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4순위, 5순위로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다섯 과목 중에서. 지금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수험생들한테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4순위, 5순위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초생의 경우 처음에 6개월 동안 일주일에 9시간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9시간 정도 한국사에 시간 투자해 주는 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스스로 맨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6월달, 7월달에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많이 시작하냐면은 보통 이제 8, 9월달에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추석 지나가면 안 됩니다. 10월달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 지나가서 한국사 시작한다.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지방직이 메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방직이 메인이신 분들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한국사 시작해도 돼요. 근데 국가직이 메인인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리 다른 과목이 급해도 개천절 한글날에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런 시행착오를 좀 초시생들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보통 이제 광복절 지나서는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이 개천절 날은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강사들처럼 제 공포 마케팅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저하고 일주일에 9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6개월 정도 시간 투자해 주시면 누구나 국가직 지방직에 95점 만점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라치고 이러면 손모가지 이미 진직에 손모가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한번 믿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포 마케팅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사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시드간 투자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반복. 알겠죠? 무조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동학농민운동 또는 뭐 신간에 이런 거 시험 잘 나와요. 요거 한두 번 들었다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책에서 봤다고 기출 문제가 술술술 풀리면 걔는 천재죠. 한국사 천재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년 국가직 칠 때까지 동학농민운동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최소 10번. 심하면 한 20번 반복합니다. 그 정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사실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사는 반복하면 된다. 뭐 대단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저하고 강의에서 같이 이제 만나서 열공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